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차도 아주 귀한 차입니다. 키로수는 12만 3,410km네요. 자, 이 차량은 뭘할 건지 알아맞혀 보세요. 자, 차명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차 연수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차가 이쪽에 없고요. 자, 자, 모양이 요래요. 자, 알아맞혀 보세요. 이차 이름 알려놔 드릴 겁니다. 자, 이 차는 뭐가 고장이 났냐면, 자, 요겁니다. 요거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크랭크 풀리가 요렇게 고무하고 붙여 있는 요두 개가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됐죠. 요렇게. 자, 새거. 새거는 이거 망치로 두드려도 이게 분리가 안 됩니다. 속 안에 여기 고무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요거 때문에 견인해서 왔습니다. 요거 제가 부속 구하느라고 장안평을 3시간, 4시간 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해서 작업하는 거 바로 올려드릴게요. 보시면 크랭크 풀리. 요게 이제 파워 벨트하고 에어컨 벨트에 들어가는 풀리예요. 요렇게 하고, 여기 고정시켜주는 철판 넣고요. 여기 이렇게 볼트가 4개가 이렇게 해서 엔진 크랭크에 이제 장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19mm 이렇게 해서 장착하는 모습 제가 다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크랭크 풀리 다 조립하고요. 파워벨트하고 발전기 벨트까지 다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장력도 이렇게 누르면 7, 8mm 들어가면 장력이 맞는 거예요. 벨트 장력들은 다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완료했습니다. 자, 요 위에서 보시면 17mm 너트 두 개, 17mm 볼트 두 개. 요 엔진 미미가 이렇게 기역자를 잡고 있죠. 요것도 분리해서 엔진을 조금 밑으로 처지게 만든 다음에 크랭크 풀리를 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에어컨 벨트, 파워 팬 벨트 이런 게 보이죠? 파워 콤프. 이렇게 해서 이제 차 접은 아무 소리 없이 까르르 막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차 시동 걸면. 겉돌고 있으니까 당연히 철판이 떨리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요거 완료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차종은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94년식입니다. 94년식. 자, 알아맞혀 보세요. 궁금하시죠?